유치원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면 교원의 자격에서 영양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다. 그다음에 그때 보면은 별표에서 교사 자격 기준에서 보면 영양교사 2급과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 1급은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영양교사 경력을 갖고 연수를 받으면 1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양사 강의를 하면 물어봐요. 어디서 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영양교수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방학이란 여유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데 영양사로 가시면 딱 8시간 딱딱 맞춰 일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조식, 중식, 석식 나가는데 자꾸 내일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퇴근하기가 뭐예요. 또 석식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가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내 책임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학교 급식 같은 경우 영양교사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8시간 이후에 한 명을 또 채용을 해줘요. 나 근무하고 일할 영양사가 채용이 또 되거든요. 시간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영양교사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그냥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양교사로 가시려면 영양교사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영양교사를 별로 안 뽑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합니다. 네. 그 밑에 직무 한번 볼게요. 영양교사의 직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은 식단 작성하고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 안전 작업 관리 및 검식. 이거는 제가 왜 써드렸냐면은 옆에 영양사의 직무랑 비교해 보시라고 써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음 중에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의 직무가 아닌 것을 하면서 영양교사께 하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교해 보시라고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단체급식 참고자료 1번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자료실에서 단체급식 참고자료 1번 뽑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보면은 왼쪽에 구분이라고 나누고 산업체 급식, 관공서 급식, 중고등학교 급식, 대학교 급식, 병원, 복지시설 급식, 군대 급식, 보육기관 급식 나오죠. 첫 번째 줄에 현황이 나와요. 그 급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자면 산업체는 영양사 자율고등제에서 의무고용으로 변환됐고 그 다음에 오피스 급식, 공장 급식, 식단가 저렴하고 등등 나오죠. 이 현황을 저랑 지금까지 공부한 걸 하나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 줄에 고유 현황 나오죠. 고유 역할은 그 피급식자에 따른 카테고리에 따른 고유 역할을 적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영양사의 업무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산업체 급식에서의 영양사의 업무, 중고등학교 급식, 대학교 급식에서의 영양사 업무거든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머리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드린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앞에 개요 공부하고 나서 아 영양사 요렇게 나눠져 있고 현황이나 고유 현황이나 뭐다라는 거 정리하시면은 좋지만 정리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정리를 해 드렸어요. 네, 요건 나중에 머리 정리되면서 여러분들 한번, 그리고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의 유형인데, 급식체계별 유형인데,